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카고. 네, 고기보다 호흡은 되게 잘 맞답니다. 네, 이제 다 준비가 되셔서 착석을 하셨는데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기 전에 네,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배우분들,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그리고 뮤지컬 시카고 한국 프로덕션 21주년에 네, 참여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경성 배우님부터.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2007년 뮤지컬 시카고 레플리카 버전 초연부터 2021년 현재 뮤지컬 시카고에 지금까지 단 한 시즌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욕심쟁이 마마 우후후 마마 무튼 역할의 김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기다렸고 그 어느 때보다 설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열정을 담아서 연습 열심히 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최고의 무대에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관객분들이 어려운 발걸음 하셨을 텐데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 무대 보여드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카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시카고 초연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머지 시즌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2021년 한국 시카고 21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최연소 최장신 보카술의 달인이지만 안타깝게도 미흡과 피흡은 정확하게 보카술을 하지 못하는 빌리 플린 역할의 최재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시카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서 참 저 무대 위에 배우들이 멋있다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빌리 플린이라는 매력적인 인물을 함께 연기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굉장히 즐기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빠니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카고 21주년 락시 하트 역을 맡은 시카니 배우입니다. 일단 시카고는 사랑입니다. 연습 매일매일 너무나도 즐거웠고 매일 현장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나도 파이팅이 넘치고 정말 영감을 주는 공간과 장소입니다. 백스테이지에서도 온스테이지에서는 물론 공연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보실 분들은 저희 시카고를 보러 오시게 된다면 에너지를 꼭 받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시카고를 저도 워낙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도 많이 하고 제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기자 선생님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지만 완벽한 귀엽고도 사랑스러운 뮤지컬 시카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뮤지컬 시카고 전 세계 여행을 가보시면 알 겁니다. 뮤지컬 시카고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뮤지컬인데요. 저 역시 이 고귀한 작품에 출연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특히 이번 시즌 함께하는 배우들의 넘쳐나는 재능 때문에 제가 요즘은 약간 회춘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동안 최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오나요? 네, 나왔어요. 나오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비입니다. 먼저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시카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들 정말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시즌이 벌써 다섯 번째 시즌인데요. 이렇게 정말 멋진 작품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저는 너무 행운하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즌에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년 전에 락시 하트 역에서 9년 후인 지금 베마 캐리 역할로 다시 돌아오게 된 윤공주입니다. 네, 이번에 연습을 하면서
시카고의 매력을 이제서야 마음껏 느꼈던 것 같고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느꼈던 이 즐거움과 이 매력을 관객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매회 공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9년 전에 럭시한테가를 했던 것은 지금 벨마켈리라 하기 위한 사전 연습이 아니었나. 또 그 역할을 했었기에 조금 더 지금 벨마켈리를 이해하는데 또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배우들, 스태프들 또 더 매회 공연, 좋은 공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시카고에서 락시아트를 맡은 민경아입니다. 네, 제가 시카고를 집에서 늘 영상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봤던 선배님들 다 옆에 계시고 이 반짝이 배경에 이런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그 자리에 제가 여기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꿈만 같고 또 시카고라는 작품을 제가 올해 딱 30살이 됐는데요. 이 작품을 만나게 돼서 또 너무 저한테는 큰 성장이 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 시카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건영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뮤지컬 시카고 예.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2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네, 드디어 이 시카고를 하게 됐고요. 앞으로 정말 재미있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영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앉아서 선배님들, 후배님들 말씀을 드리니까 뮤지컬 시카고는 처음 하는 대원이 있어도 한 번 하는 대원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락시에서 벨마까지 또 김경선 씨도 계속했고 저 또한 20년 전에 무죄를 외치던 카탈린 혼약이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네,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마마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마마라는 친구를 다시 언젠가는 만나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18년이 지난 저번 18년도에 네 제가 마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시카고는 정말 너무 위대한 작품입니다. 진짜 하는 내내 떨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고 그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고 정말 저희 캐스트별로 다 와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4월 2일 지난주 금요일 프리뷰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배우분들이 다 공연을 한 회 혹은 두 회씩 공연을 다 하셨어요. 그 이상씩 하시기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무대에 서셨던 그 기분은 어떠셨는지 우리 이제 영주 선배님부터. 제가 그 시카고는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 공연 첫날 너무 떨려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설레고 막 계속 그 대사 생각이 나서 잠이 왔다가 깨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관객분들 딱 보고 정말 이 거리 두기를 했지만 꽉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그런 눈빛들이 저희 가까우니까 다 보였거든요. 그 힘을 얻어서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했던 것 같아요. 그날 너무 끝나고 나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진짜 너무 설레고 감동적인 그런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국에 꽉꽉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박관영 배우님. 예, 첫 공연 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모든 전 배우들이 다 정말 많이 떨었거든요. 사실 저도 떨렸는데 주변에서 너무 떨어서 제가 떠는 게 좀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많이 떨렸고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웬만하면 공연할 때 떨지 않는데 결혼식 이후로 네, 진짜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니까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국에 이 관객 객석에
그 뛰어앉기를 제외한 다 꽉 채워주신 그 관객분들을 보는 순간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그 벅찬 감동이 좋은 공연으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첫 공연인데 네, 그래서 많이 떨렸던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남아있는 공연이 많으니까 최선을 다할 자신은 가득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경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좀 사실은 좀 즐기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잘 안 떨려고 하는 편인데 정말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공연까지 올라가기까지 정말 침대에 누워서도 대사를 꼭 한 번 더 하고 또 이 동작이 맞나 싶어서 그 어두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일어나서 춤춰보고 다시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새 첫 곡이 다가왔고 근데 점차 이제 저희 배우들도 관객석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응원하는 그 눈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데 중간에는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되게 감사하게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은 공연도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우선 저의 첫 공연 전날 정말 첫 공연 날 무대 뒤에서 무대 옆에서 이제 공연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는데 오히려 그날 더 많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 떨렸고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이 또 무대 뒤에서 옆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제가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한 새벽 6시부터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고 공연 준비를 하는데 그 전까지도 막 메이크업을 받을 때 분장을 받을 때도 뭔가 막 떨린다 그러고 그랬는데 사실 막상 무대에 올라왔을 때는 생각보다는 안 떨렸던 것 같아요. 최대한 작품을 즐기려고 했고 관객분들도 즐길 준비가 되었다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이 부족하면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해서 생각보다는 안 떨렸고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회 더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비 씨. 네, 저는 뭐 최정훈 선배님 옆에 계셔서 뭐 명함을 내밀기도 굉장히 힘들지만요. 다섯 번째 하는 건데도 하면 할수록 더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이 시카고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엄청나게 화려한 무대도 없고 화려한 의상도 없지만 뭐 화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노출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튼 너무 긴장이 돼서 심장이 제 귀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막 귀에 이명까지 올 정도로 네, 티 안 내면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왜 입 말라서 잇몸으로 그 입술이 말려 들어갈 때 아시죠? 딱 그거였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항상 진짜 동료 배우들과 함께 한다는 그 앙상블의 힘으로 정말 끝까지 두 시간을 견뎌내고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배우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달 반 정도 저희가 연습을 한 것 같아요. 뮤지컬 시카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했었고 방역을 위해서 늘 소독제도 바르고 그리고 연수 외에 다른 어떤 사생활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해서 그런지 저는 우리 배우들과는 다르게 첫 공연만을 기다려서 달려왔어요.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습에 임하다 보니까 저는 첫 공연 오프닝 날 정말 막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시계를 어떻게 빨리 돌릴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올라오는 순간 그 정말 혼자만 울컥했나 봐요. 이렇게 21년째 하고 있는데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제가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온 그 순간인 것 같이 기억나는 것처럼 출산의 기쁨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매 공연 때마다 관객분들이 저희 뮤지컬 시카고의 이 풍자와 해악과 이 블랙코미디 다 이해해 주셔가지고 관객과 배우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남은
3달 동안 여러분들께 더 진실되고 섹시하고 뜨거운 뮤지컬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이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는 올드 재즈의 그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여기 올라오는 공연자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말고요. 무대 위에 무대 위에 저희가 세트 그걸 리프트라고 하나요? 맞아요. 근데 리프트를 타고 올라올 때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첫 공연 이제 개막 오프닝 날부터 제가 공연을 안 해도 관객석에서 모니터를 하던지 뒤에서 저도 함께 저희 뒤에서 맨날 하고 있어가지고 한이는 오늘 이회인가 보다 할 정도로 진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너무 꿈에 그리던 무대고 역할이었기 때문에 멤버들부터도 이제 너의 진짜 꿈이었잖아 라는 말로 그 아침을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멍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무대에 올라오기 직전이나 뒤에서 연습할 때는 그동안에 연습하는 동안에 감독님, 연출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덕분에 스토리텔링에 가장 집중하는 능력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선배님들 덕분에.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연한다면 막 업되고 막 취해 있고 막 그랬던 적이 되게 좀 그동안에 내가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2회가 끝났지만 매회 스토리텔링을 진심을 다해 하려고 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멋진 시카고 배우분들, 팀, 오케스트라 아티스트 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로 시카고 연습 기간이 가장 길었던 시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고 배우들이 정말 앙상블 분들이 저희 많은 주연 더블 캐스팅, 트리플 캐스팅을 위해서 몸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극장에서 들어와서 연습을 하는 기간이 한 2주가 조금 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드레스 리허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첫 공을 이미 다 끝낸 마음으로 첫 공을 해서 굉장히 이제 익숙했고요. 아마 오늘 이제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분장실에 내려가서 열심히 대본을 봐야 하지 않을까. 혹시 또 긴장이 너무 풀려서 대사를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확실히 연습이 다들 되어 있고 좋은 앙상블 합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도 재밌게 하겠습니다. 네, 경선 씨. 네, 앞에서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정말. 특히나 해오신 분들은 다들 뭐 정말 넌 이제 자다 깨서도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카고라는 작품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떨리고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안 떨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제가 등장하기 전에 정말 셀블럭 탱고의 그 음악이 나오자마자 딴 따단딴 쿵딱쿵딱쿵딱쿵딱 해서 심장이 정말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딱 등장을 했는데 정말 객석을 가득 채우신 관객분들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환호를 해주시지 못하지만 방역 조치 때문에 환호를 해주시지 못하지만 눈빛으로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는 정말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 마마기 때문에 울 수는 없었고 눈물이 고였는데 참았더니 약간 코로나 오는 상태가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첫 공을 마쳤는데 역시 마치고 나니까 정말 이거구나 이 맛이구나 이 무대의 맛이 정말 이거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되게 감동적인 그런 첫 공을 마쳤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뮤지컬 시카고 이번 2001년도 21년 버전을 잘 마무리해서 끝까지 아름답게 행복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소연 기자입니다. 저는 시카고의 철학 및 역사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씨와 서정원 씨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캐스팅이 공개가 되면 두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제일 먼저 확인할 정도로 모든 관객들이 두 분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번 시즌이 더
감을 안 달실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이고 과정도 더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좀 소회를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소회를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두 분에게 시카고가 어떤 의미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작품 안에 나오는 가사들 그리고 우리가 안무, 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몸으로 표현하는 대사들이잖아요. 나오는 인물들이 특히 락시와 벨마는 무대 위에 서는 게 꿈이고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지극히 뭐 많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 사실은 여배우로서 시카고를 하고 있고 시카고에서 빠지게 되면 내가 이제 좀 무대 위에서 살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는 저에게는 그런 작품이라 매번 오디션을 볼 때도 늘 항상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공연할 때마다 상대 배우들한테 너무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제한테 부족했던 것들을 상대 배우를 통해서 또 제가 깨닫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시카고는 정말 제가 원래 뭐 성형이나 다른 약 같은 거 전혀 복용 안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시카고를 오래만 할 수 있다면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현재는 계속 체력을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뭐 30대, 40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훈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뭐 무대에서 많이 티는 안 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또 이제 절제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이 들수록 더 재밌어서 이게 이 욕심을 좀 버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 때가 돼서 누군가의 공연을 제가 계속해서 본다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날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저희 배우들이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1년째 하고 있는 저에게 항상 제가 선물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 오늘도 이따 끝나고 좀 집에 있는 와인이 조금 좋은 거는 오늘 같은 공연이 있는 날은 좀 좋은 와인 마시고요. 공연이 없는 날은 안 마시고 그럽니다. 네. 네, 강선 씨. 네, 우선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카고가 올라온다고 할 때 정원 언니와 함께 이렇게 캐스팅이 있는지를 알아보신다고 하니까 너무 영광스럽고요. 시카고는 사실 김경선이란 배우를 알려준 작품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배우 인생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카고와 함께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우리 재림 배우처럼 전 세계 최연소 마마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마마 역할에 나이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데요. 항상 한 시즌을 할 때마다 제가 조금씩 발전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항상 그래도 끝날 때쯤에는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은 이제 하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마음은 끝날 때까지 안 생길 것 같아서 어떻게든 제가 제 인생 배역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관리 잘해서 끝까지 한번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한 1년 만에 제가 무대에 이번에 올랐는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잘 봤습니다. 화강신문사의 조성현 기자입니다. 방금 시카고의 전설 두 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시카고의 신창 우리 민경화 배우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전 작품들을 보면 웃는 남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여성스럽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비련의 주인공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그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시카고는 나름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록시아트 배역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나름 또 해석한 부분이나 아니면 선배 배우님들께
또 조언을 구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전 제가 맡았던 배역을 잘 생각해보면은 마지막에 거의 다 죽었어요.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이유로 더 사라지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락시 하트 역은 정말 제 인생 배우로서의 인생에 정말 큰 변화할 수 있는 배우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큰 스타트가 된 것 같아서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늘 락시 하트를 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제 어떤 거였죠?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어떤 락시 하트의 나름 해석한 락시 하트의 모습이나 아니면 선배 배우님들께 혹시 그 배역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은 뭐 주위에서 그냥 너대로 하면 돼, 그냥 너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저대로 해서요. 오히려 락시 하트는 정말 진실되게,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굉장히 뭐 말가다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연출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냥 정말 사람처럼 해라.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해라. 그러니까 사실 처음 너무 많이 부담이 돼갖고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락시 하트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정말 연습실에서도 많이 울고 저 울면은 다음날 파니 언니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진짜 사실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고 락시 하트가 하는 말들이 다 좀 자극적이고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거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설명을 잘 이해는 가시죠? 네. 그래서 네.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락시 하트를 하면서 너무 무대에 서고 싶고 무대를 너무 하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좀 사회 약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왜 이럴 수밖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그러면 두 락시 분들한테도 조금 더 이어서 답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티파니 씨도 이번에 처음 락시로 쓰셨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시는지. 시카고의 가장 큰 매력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one size fits all가 아닌 정말 그 캐릭터 그 사람한테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와 역할들이 가득한 작품인 만큼 다 똑같이 하면 안 된다가 가장 큰 디렉션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크게 남을 디렉션은 연출님께서 너부터 너의 락시를 최대한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락시가 이렇게 막 당연히 솔직하고 알가닥한 그런 매력이 있지만 그걸 막 꾸며내서 막 이런 대사를 해야지 라고 하면 굉장히 못돼 보이고 좀 꼴보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나의 락시를 보호하고 굉장히 휴면하고 그런 거밖에 모르는 락시를 최대한 좀 어니스트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포인트였고 지금도 매일매일 끝나고 대본을 다시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볼 때마다 또 다른 거를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게 시카고라는 작품인 것 같아서 그냥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 가장 많은 락시를 하셨는데 우리 아이비 씨가 좀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 처음으로 아마 락시의 트리플 캐스팅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캐스팅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 명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락시 다른 분들이 하는 연기를 많이 지켜보게 되잖아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지켜보면서 저도 이번 시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시카고는 막 엄청난 고음의 화려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노래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어떤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심플한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카고라는 작품 자체가 락시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락시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들려드릴까라는 고민을 진짜 저는 이번 시즌처럼 밤새도록 고민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많이 고민을 했고 정말 관객 여러분들이 사실 이 락시라는 캐릭터가 잘못하면은 좀 멀리 갈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얄미워 보일 수 있는데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 생각해보면 진실되게 정말 내가 꿈꾸는 걸 그 꿈꾸는 모습을 관객들 머릿속에 그려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계속 지금도 내일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울면서 준비한 우리 새로운 락시들과 밤새 고민한 IBC의 락시를 꼭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네, 저기. 네. YTN의 김상호 기자입니다. 그 티파니 영하고 박건영 씨에게 짧은 질문, 많이 들었을 뻔한 질문 각각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티파니 영 씨는 그 걸그룹 하다가 이 뮤지컬에 왔는데 그 왜 왔는지, 또 다시 되돌아갈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박건영 씨에게는 그 뮤지컬 그 관객들의 상당수 이제 여성 관객들인데 본인의 그 연기 이런 데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네. 안녕하세요. 걸그룹과 뮤지컬을 왔다 갔다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전 아직 걸그룹 맞고요. 그리고 뮤지컬을 왔다 갔다 라고 하기엔 10년 전에 뺑이라는 작품을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너무 네이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음악을 하고 뮤지션인데 장르가 다를 뿐이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저는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냥 이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멀티테이너가 요즘에 워낙 또 트렌드가 아닌 그냥 트리플 스랫이라는 연기, 노래, 춤을 다 할 수 있는 엔터테이너가 늘 목표였고 앞으로도 걸그룹과 뮤지컬 배우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건영 배우님. 네. 이런 질문은 처음입니다, 기자님. 네, 많이 받아본 적이 없고 정말 처음 받아봤는데요. 많은 여성 관객분들이 제 공연을 볼 때 제 관전 포인트를 제인으로 말한다면 방금 물어봤는데요, 잠깐. 민경아 배우는 관전 포인트는 얼굴이라고 했고요. 김영주 배우님은 너 자체 아닐까? 라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마스크 쓰셨습니까? 크게 웃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제 마음이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이 검은 의상을 입고 무대에 출연한 게 조로 이후로 처음입니다. 조로라는 공연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시카고의 검은색의 향연이죠. 네, 너무 기대되고 아까 뭐 티파니랑 아이비, 민경아, 락시들이 연습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실 저도 좀 울고 싶었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울 기회를 저 옆에서 손수건만 아무튼 저희들의 피 난 사람 있었나? 피까지는 아니고 살짝 까진 정도 피와 땀, 눈물이 이렇게 가득 담긴 이 연습실에서의 이 연습이 이 공연으로 빛을 발하길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신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재릭 씨도 그러면 관전 포인트. 네. 저의 관전 포인트요? 네. 얼굴? 일단 저는 그 무대 위에서 옷을 이렇게 잘 입혀준 공연이 잘 없어요. 그래서 가장 포멀하고 세련된 의상을 입고 공연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대극장이기 때문에
그 겉에 테만 보면 되니까 디테일보다는 어떤 저의 큰 키를 이용한 헌칠헌칠한 실루엣을 여성 관객분들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 남성 관객분들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우들 다 너무너무 멋있으시죠. 우리 이제 자리를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시카고의 장인이라고 감히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최정원 선배님의 마지막 멘트 듣고 그리고 저희 포토타임 가지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뮤지컬, 핫한 뮤지컬 바로 시카고고요. 시카고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도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배우들입니다. 그러기에 무대 위에서 관객분들에게 그 수많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나 행복하게도 저희 다섯 명의 여배우가 다 락시를 했었네요 하고 있고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락시를 거쳐 별마로 온 윤범주 씨, 저 그리고 현재 락시하트지만 언젠가 별마로 또 만날 수 있는 배우들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뮤지컬 시카고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포토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와 마이크를 좀 치워주십시오.